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3천만 원 과징금 때렸던 거, 그거 효력 정지 나왔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방통위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도 온갖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지저대고, 그리고 지금 이거 소송 비용이 방통위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효력정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MBC 진짜 심각해요. 지금 보도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게 자꾸 이렇게 막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예능 프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저격을 했어요. 25일 날 출생아와 혼인 건수의 상승 통계를 거론하면서 너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홀로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더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 아닙니까? 아. 여러분. 그리고 원래 1인 가구가 늘어난 거는 훨씬 정말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로 살면서도 얼마나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 예전에 당연하죠. 다큐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무슨 뇌를 갖다 어디다 맡겨놓고 1960년에 살다가 갑자기 온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말이에요. 1인 가구들이 왜 늘어나는지 진짜 모르세요? 모르면 내려와.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렸을 때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죠. 싱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노인들이 황혼 이혼하고 노인들의 그 오랫동안 더 생존하는 기간들이 그렇죠. 길어지니까 자식들이 노인들 부양하기 인구에서 그렇죠. 힘들어지고. 자식들은 부양이 힘들고 그러니까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고. 무슨 젊은 애들 싱글들만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1인 가구 늘어나는 것에 가장 그 강력한 그런 연령대가 70, 80대예요. 거기가 1인 가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그게. 그리고 1인 가구로 솔직히 말해서 그럼 나이가 뭐 30살 뭐 이렇게 되는데도 집에서 캥거루족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캥거루족 욕을 하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캥거루족 욕하면서 그러면서 문다해 저격하면서 그러면서 1인 가구를 또 저격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집에 그러게요.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니까. 나가서 혼자 살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결혼부터 하라고? 동거한다면 동거한다고 뭐라 그러고, 혼외전하면 혼외전한다고 뭐라 그러고. 본인이 근데 그 얘기 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1인 나왔네요. 가구로, 1인 네. 가구로 그냥 오랫동안 네. 우아리 챙겨서 야, 날카로우시네. 와, 진짜. 아니, 마음의 소리가 나, 튀어나버렸네. 그래서 예. 혼자서 살아갖고 자기도 계란말이 값 잡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MBC가 실제로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기거든요. 박민의 방송 같은 경우는 벌써 나혼산 폐지했을 겁니다. 그쵸. 예. 아우, 대통령이 불편하시면 없애야죠. 그럼요. 그래서 없앤 게 이렇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특히 탐사보도 프로그램 다 없앴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저거를 그냥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다 코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는 난 천공이라고 강력히 의심됩니다. 천공이 실제로 저런 프로그램 갖고 비판했던 강의랍시고 아주 개소리 떠드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결혼 빨리빨리 하고 애 빨리 낳는 게 복인데 혼자 사는 게 마치 막 정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떠들어. 근데 그 출생률을 높이는데 뭔가 사활을 건 것처럼 그 슬로건 또 거는 게 개신교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약간의 그 선동처럼 뭔가 또
계층이 그쪽에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저는 좀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 고모님이?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고모님께서 또. 예. 그러면 아, 수정이라서. 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출생률을 갖다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애를 딱 낳았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을 실현을 해주시면 돼요. 애는 자기 먹을 거 입에 달고 태어난다. 그렇게 해주면 돼. 그렇죠. 예. 애가 딱 나왔을 때 기본소득 딱 보장해주고. 그렇죠. 어. 그러면은 애 낳는 게 부담 없잖아요. 오히려 낳기만 하면 뭐 합니까? 양육은 어떻게 하냐고요. 양육비 딱. 저 막상 나오고. 지금 애 낳으면 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육아휴직 늘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복귀했을 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틀거리들을 만들어주고 일단 대기업부터 그거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기업은 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육아휴직 뭐 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그렇게 그 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가부나 이런 데서 하니까 만들어는 놓지만 눈치 엄청 주고 경력에 대해서 사실은 평점 낮게 매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력 단절되고 그러지 않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 그래도 제가 이 정도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인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보세요. 아우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니까 필리핀에서 사람 데리고 오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저 권 기자님도 조카 있으시잖아요. 저는 조카 없어요. 조카는 없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조카들 생기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면 자연스럽게 아 나도 아이를 한번 갖고 싶다. 또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튼튼히 유지되어야지만 가족도 만들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아이도 키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오해하는 게 네. 제가 진짜 일에 미쳐서 결혼 안 한 걸로 오해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저 같은 여성들도 이렇게 공원에서 애들 막 뛰어오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렇죠. 아, 나는 왜 저 행복을 못 누릴까. 그러니까. 네. 그게 행복하다는 거는 본능으로 알아요. 맞아요. 저기 나온산에서도 거기 전체 프로그램이 1시간 정도를 하면 그중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서로 공동체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오히려 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동체성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게 해주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도 해보고 대안도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 안에서 출연하는 사람들과 스튜디오에서 그것을 토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의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이런 걸 서로가 도와주는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 혼자 산다. 그렇지만 혼자 살 수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나 혼자네요. 나 혼자 살지만 나 혼자 함께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아놓고 사는 이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 아니 원래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 안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되게 네. 의도성이 있다. 그렇죠. 네. 팥죽은 내 인생님께서 권지영 기자 시집 보내기 집회를 하세요. 슈퍼챗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네. 이 시집 보내기에 그 동의하시는 분은 슈퍼챗으로 같이 아니 제가 거. 사실 별로 마주친 적도 없고 저하고는 친분이 전혀 없지만 네. 그 변희재 대표 내일 결혼입니다. 한다면서요. 내일 결혼. 근데 저는 제가 결혼 안 한 거를 그분 보면서 약간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혼하셨나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이에요. 네. 지금 결혼을 정말 난 죽어도 결혼 안 할 거야. 저 혹시 내일 결혼식 치러... 가시면 제가 심히 예. 배신감을 느꼈다고 예.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겠지만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저기도 안 하시겠네요. 축의금도 안 아니, 하시겠네요. 저는 근데 정말 그 교류가 없어요. 그분이랑 예. 알겠습니다. 예. 야 축의금 꼭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시집 가면은 축의금을 꼭 하겠다고 하는데 약속 김송희님 제가 적어놓을게요.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를 했다고 예전엔 얘기했었는데 그게 사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이거는 우리 권 기자님도 사실 그 의혹을 갖다 제기했던 분 중에 한 분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지금 감사원 자료는 초기에 어떤 그 이전 문제에 예. 대해서만 되게 축소해서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후로 아예 관리 권한이 행안부에서 비서실로 옮겨진 후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기가 막힌 소문들도 막 떠다녀요. 확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의혹 감사는 지금 이 2024년 것까지도 다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요 감사 자료를 꼬리 자르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들었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갖다 무려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서야 감사 보고서를 내놓는 것도 너무나 웃겼지만 감사 보고서의 말들이 진짜 이렇게 불법 탈법을 했지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관리 소홀. 관리 소홀 관리 정도다. 소홀. 그래서 책임자 꼬리만 자르면 된다. 책임자들한테 진짜 책임자들한테는 그냥 뭐 경고했고 예. 예, 말단들. 예, 말단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 감사원들까지 나서서 김건희 하나를 감싸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었고 나중에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장록수보다 더한 년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정말 정말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요 뭐 공관이나 관저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좀 몇몇 의원들이 아마 질의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특히 저희가 그때 보도했었던 그 정자 네. 그거라든지 비서실 네. 공간 그 문제 이런 것도 아마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증인 신청들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이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국감에서 화끈하게 터집니다. 10월 달이 거의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기 강펀치를 터뜨리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했던 검찰이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인터넷에 통째로 넣어서 관리를 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정보들을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경향신문은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립니까? 유의곤 통해가지고 윤석열 그렇게 빨아주더니 이제야 정신이 들어요? 당에는 노니까? 저 같은 기사를 뉴스버스가 먼저 냈었잖아요. 그렇죠. 훨씬 전에. 예. 그러니까 본인들... 뉴스버스 낼 때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더탐사 시절에 저희가 압수수색을 언론사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네. 그때 그 최영민 감독 그 핸드폰을 그 포렌식 하기 전에 이렇게 봉동에 그 이렇게 봉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화 본 있었죠. 봉인이 뜯겨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최영민 감독이 되게 좀 예리하게 봤으니까 그게 보인 건데 그것도 되게 잡아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왜 풀어보나? 봉인이 뜯겨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야 태블릿 PC 봉인이 뜯겼다는 것도 믿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해 보니까. 그러니까 설마 이랬는데 상상 이상이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검찰 조사 받았을 때 영상 녹화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영상 그 녹화한 거를 다 해가지고 봉해 놓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열어서 누군가한테 먼저 보여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봉했는지 나 이거 찍겠다 사진으로.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보더니 안 된다고. 말이 왜 안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거는 뜯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열어본다고 하지만 이거 뜯어볼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오히려 그거 열어보면은 유감무 감사 본인이 부끄러울걸요?